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31절에서 35절, 44, 45절만 하겠습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우리 바벨론 시리즈의 우리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꿈꾸셨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꿈을 꾸었다. 그냥 푹 주무시는군요. 아마 꿨는데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꿈을 꾸면 노트에 기록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꿈에만 의존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통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또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죠. 실제로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 경고했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살게 되어주는 일이 꿈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고 돌아올 때에도 꿈에 지시를 해서 갈릴리를 지나 그 옆에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던 길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 역시 꿈에 지시를 받습니다. 갔더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꿈에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지 않고 그냥 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꿈 꿨을 때 잘 기록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이 처한 현실과 영적인 상태와 그가 속한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꿈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31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꿈에서 큰 신상을 보게 되죠. 이 큰 신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대략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추정이 돼요. 금 머리부터 해서 바닥에는 이제 쇠로 된 종아리까지 금, 은, 동 그리고 쇠로 그 다음에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발입니다. 거기에 이제 돌이 날아드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것은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노쇠로 된 것은 배와 몇 쪽짜리로 되어 있는데 헬라 제국이고 쇠로 된 종아리가 로마 제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살아있는 이때부터 거의 뭐 수백 년 뒤의 일까지 미리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벨론은 메대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에 이어서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왕의 나라는 멸망당한다. 이걸 이미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이 네 번째 이 쇠로 된 종아리를 상징하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문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로마 제국만큼 강력한 나라는 없었는데 그의 나라를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이 신상을 바치고 있는 이 발 부위는 가장 취약한 곳이고 이것부터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신상이 완전히 쓰러지게 되고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로마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연합체였습니다. 인간의 연합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제국,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야 이거는 영원할 것 같아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꿈의 초점은 이 신상에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외부에서 날아온 돌에 초점이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요, 임금님이 보고 계신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외부에서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면서 완전히 그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과연 이 돌이 무엇이길래 금과 은과 놋과 쇠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돌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하시면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러면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됩니다. 멸망당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시는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돌을 어떻게 맞이하실까요? 35절에 보니까 이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 찬다. 온 땅에 이 돌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다니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44절에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제국은 무너져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인간 나라의 이 제국의 생성과 몰락을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는 일시적이고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속도시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소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유배는 영원하지 않고 또한 이 세속도시의 이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임을 이 왕에게 또한 바벨론의 사람 왕에게 또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45절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바라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과 또
예언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때 잘 분별하시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다니엘이 꾼 꿈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셨고 그의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죠.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대비하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바벨론 제국에 두지 말아라. 너의 인생을 너의 기업에, 회사에 두지 말아라.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지금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집에 비유되는데 인생이 집에 비유돼서 어떤 사람은 이 아주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지어지는 그런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반석이 아니라 바로 그 돌이 되어서 멸망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짓고 계십니까? 반석을 기초로 하여 지은 인생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돌을 기초로 삼지 않는 모든 인생과 나라는 멸망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과거의 제국 중에 살아남은 지금도 남아있는 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헬라, 알렉산더 왕이 세운 제국도 다 흩어지고 무너졌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나치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하다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소련은 어떻습니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소련,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과거 역사의 모든 제국들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진다. 너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느냐? 지금 내 인생이 이대로 가면 너도 이렇게 이 나라와 같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간 자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알려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예레미야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시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회개하여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세례 요한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한 설교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된다. 너의 인생을 이 바벨론 제국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180도 돌아서 너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왕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분명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왕에게 잠시 주신 것입니다. 잠깐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7절이죠.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꿈을 주신 목적이에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게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힘과 권세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통치자로 세워진 것, 사람들을 넘겨준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거 아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와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포지션을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이후에 모든 이 뒤에 수백 년, 아니 인류의 역사의 부분을 다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과연 그 나라에 속한 왕일까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과연 그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까? 이 상태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태라면 이 왕은 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영적인 상태,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과 비슷한 형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도 모른 채에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진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실상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가 한 2500년 전 이야기인데 이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여러분 바뀐 게 있습니까? 그때 음란, 탐욕, 욕망 온갖 모든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사람은 본성이 바뀐 것이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진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바뀌지 않았어요. 또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이 과거에 있었겠죠? 세상은 진보가 되었으니까 가면 갈수록 전쟁은 사라지고 서로 화평을 이루며 살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끔찍한 전쟁은 20세기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1세기도 아닙니다. 중세도 아닙니다. 20세기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죠.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는 정확히 추산이 안 됩니다. 적어도 5천만 명, 많게는 1억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대만과 중국의 긴장이 있습니다. 이미 전쟁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쳤을 경우에 미국이 개입하면 어느 정도의 피해로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 워 시나리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언제 벌어질까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027년 안에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협약을 했죠. 한미일이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래 지금 다시 그 2차 세계대전의 긴장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느냐. 만일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서 수만 이들이 죽었을 때에 지옥으로 빠지게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져서 그 나라가 있는지도 모른 채 준비되지 못한 채에 그 나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냐면 내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만이 회개합니다. 내가 아픈 사람입니다. 내가 환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아야만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오늘 귀한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아, 내가 죽어가는구나. 이대로 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도 살고 싶다. 나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나 자신의 영적인 형편과 실체를 깨달아야만 그제서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일단 인정합니다. 이제 해몽을 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47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이 세속 도시에서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낸 놀라운 사건이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인정하는 것과 진정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영접하고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적인 동의를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왕도
지적으로는 동의했어요. 으뜸가는 신이다. 그러나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4장에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꿈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를 징계합니다. 아주 심하게 그 모든 권력과 건강과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징계하고 나면 징계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돌아오거든요. 그 왕이 회개합니다. 징계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형벌은 무관심과 버림받음입니다. 아무런 일도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셔서 두 번이나 꿈을 보여주시고 징계까지 하셔서 돌아오게 만드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징계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과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요, 사실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이 알려줬는데도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그런 의미였어. 알았어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계속 경고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가늠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린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뒤에서 험담하고 중상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동성애와 탐욕을 부리는 것이 같은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술 취하는 것과 남을 험담하는 것이 같은 레벨의 죄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물론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과 죄인이죠. 그래서 이거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정결하게 나가고자 계속 그렇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는 것과 죄를 짓고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여러분들의 한번 삶의 형편을 보십시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단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성경은 착각하지 말라. 알지 못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교회 사람들에게, 예배드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지금 무슨 일이냐면 알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속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죽했으면 편지를 써가서 권면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줄곧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정리합니다. 미혹입니다. 속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그 마귀는 뱀인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끊임없이 속입니다.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믿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었죠. 사도죠.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야, 무슨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떠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걱정, 두려움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와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아직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약혼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걱정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산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에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머리에 이 지성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에서 멀어질까 봐 그래서 그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동일하게 저에게도 있는 두려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성도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선한목사 교회 안에 과연 없다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냐고요. 100%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다 천국 간다, 바로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냐고요. 퍼센트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나중에 이 맡겨진 성도들에 대해서, 양떼들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된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된대요. 보고를 받으시겠대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떼 어떻게 하고 왔느냐. 너 그 양떼 교회 나갔어. 신앙을 잃어버렸어. 나를 떠났어.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저도 두려워요. 그래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종종 하나님 그 영혼 생각나는 사람들 기도하지만 마음에서 주를 떠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걱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귀가 계속 미혹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잘 쓰는 미혹 중에 하나가 이제 재물에 대한 미혹이에요. 십프린자의 비유에 보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열매를 못 믿어요. 왜 못 맺냐면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말씀을 듣긴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순종함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의 사랑이 주를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느냐 아니면 식어지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재물에 대한 염려, 유혹은 바로 마귀의 미혹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엄대로 걱정이 되고 많으면 또 이것을 또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왜 걱정을 합니까?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모인 거잖아요. 예배에 와서 내 삶을 주관하신 분 주님이십니다라고 모였는데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어떤 염려로 지금 여기에 지금 와 계신 분 계십니까? 온라인 중에 예배를 드린 줄 계속 걱정이 돼요.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오늘 찬양도 보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반대로 부자 청년과 같이 너무 많아서 결국 주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너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싹 다 걷어가시잖아요. 그의 건강도,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싹 다 가져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기 전에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날아온 돌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갑자기 날아든 돌처럼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느냐? 나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너와 너의 나라와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만든 신상들은 모두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신상이 오늘날에는 뭐 없죠. 이런 데가 거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북한입니다. 평양에 크게 두 신상이 서져 있습니다. 23미터입니다. 엄청 큽니다.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완전 우상이죠.
그리고 그 두 신상의 밑에 이렇게 쓰여 있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의 패러디입니다. 원래 마귀는 패러디를 잘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귀의 삼위일체 패러디입니다. 마귀는 이런 짓을 잘해요. 페이크, 거짓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면 이 우상과 신상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같이 바람이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45절에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우상들이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홍두리오 목사님 오셔서 갑자기 세미나 때 북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한국에 처음 오신 분입니다. 한반도 상황을 잘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북한 통일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거절했대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성령님, 이게 혹시 중국과 대만의 그런 약간 그런 묘한 정치적 이슈 아닙니까? 제가 말했다가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부하다가 계속 아니야, 너 말해야 된다, 너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래가지고 말하는 것이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원고에 없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상들은 무너질 것이다. 8.15가 갑자기 해방이 되면서 임했던 것처럼 그날도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내적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적인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람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종교생활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지만 내면에는 커다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성공과 명예와 성취와 커다란 우상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것이 돌에 의해서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돌에는 역설성이 있어요. 돌인데 쇠와 금과 은과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돌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은데 이상하게 돌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골리앗이 왜 무너지죠? 뭐 최첨단 무기에 맞아서 죽습니까? 뭐 사울의 갑옷, 뭐 칼, 뭐 K9 자주포를 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돌멩이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스운 일이에요, 사실은. 역설적인 일이에요.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근데 갑자기 왼손이 나와서 돌을 던졌는데 돌에 맞고 그가 픽 하고 쓰러져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에요, 사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강력한, 모든 것을 쓰러뜨리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이 돌, 이 역설적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바로 말씀과 그 믿음과 순종,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돌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해서 사람들의 우상을 다 무너뜨립니다. 오늘 귀한 간증해 주셨잖아요. 60년간 욕망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완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셨다라고 갑자기 날아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돌에 의해서 귀한 오늘 고백을 하셨잖아요. 지난주 금년 성경 집회 전에 홍태우리오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에즈베리 지역이 이제 그 윌모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청년들이 굉장히 그 죄에 대한 이슈가 많았답니다. 뭐 술부터 해서 뭐 그 음란, 쾌락, 중독, 마약 이슈를 그대로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즈베리가 신학교도 있지만 일반 대학도 있고 뭐 그 지역이 다 그런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아주 커다란 우상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우상들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뭐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2016년 2월 21일 에즈베리의 부흥이 있을 것이 너가 그것을 믿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그냥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면서 그냥 피켓 걸고 그냥 선포한 것이죠. 그 내용은 골판지,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죠. 아예 그냥 어디 쓰레기 때문에 가져가가지고 잘라가지고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앞뒤를 걸고 다니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좀 구석기 시대의 방법 아닙니까? 정말 지금 이 최첨단 GPT, 최 GPT 나온 시대에 정말 구석기 시대 방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돌 던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순종과 믿음과 함께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2023년 2월 8일부터 그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청년이 나와서 자기가 11년간 음란 동영상에 완전 매여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또 도전합니다. 저와 같은 그런 음란 이슈가 있는 분들 다 나와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또 우르르 막 나오고 어떤 분은 나와가지고 자기는 혼외정산을 한 사람입니다. 주 옆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막 그런 고백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에만 600명이 회심했어요. 600명이. 회심이 없었, 부흥이 없었다면 이 600명은 다 뭡니까? 다 멸망당할 영혼들이었습니다. 부흥이 와서 그 돌이 날라와서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그 돌이 멸망시킬 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고백하고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흥이 우리 한국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다른 세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속적인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부흥이 아니고서는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임하실 것이고 그것이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아니라 구원자로 그들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돌로 임하셔서 그들의 주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세대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에서 20절, 24절에서 29절만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시리즈의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핍박, 성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이름은 바벨론화된 이름이죠. 그렇게 우리를 세상은 바꿔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저항하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권력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그 믿음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독일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히틀러가 나치당을 통해서 독일을 장악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군비를 구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1936년 6월 13일 독일 함부르크 한 항구에서 한 군함이 완성이 되고 히틀러가 이 진수식에 참여를 하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 실제로 사람들은 그 당시에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나치식 경례 아시죠?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전부 다 이렇게 나치식 나치 살루트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장면이 사진이 포착이 됐는데 그 중에 정말 겁도 없이 한 명이 인사를 안 하고 딱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른쪽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나치 경례를 거부한 유일한 사람인데 보통 저 사람 이름이 아우구스트 란트 메서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가족들과 증언들에 의해서 구스타프 베거트라는 사람인 것이 밝혀집니다. 이분은 이 함부르크 항구에서 1934년 일하던 금속 세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나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그냥 배를 만든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전쟁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때만 해도 그렇게 막 이 히틀러의 그 야심이 막 명확하게 드러날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들이 그 히틀러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뜻을 정하여 선을 긋고 있을까?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 이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주 하는 인생의 모토가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그 어떤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 모습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아무리 내게 어떤 불행이 다가와도 나는 경미하지 않겠다라고 팔짱을 딱 낀 것입니다. 그는 신앙에 따라 담대하게 반응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저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여러분 다니셨으면 아마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 번역으로 읽어보면 어떤 구절이 추가되어 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 제18년에 바로 그때 일어났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통치 20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586년에서 587년 바로 그때인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했을 바로 그 시기였죠. 바로 그때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금신상을 지으라고 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 되면요, 20년 정도 통치하면 거의 이제 신에 가까운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걸 명령했냐면 거의 30m 높이에 약 3m 폭에 금으로 입힌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도대체 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왕의 어떤 형상을 담았거나 아니면 바벨론 제국의 스피릿, 정신을 상징하는 어떤 것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장관들과 총독들과 모든 관리들을 왕이 다 모으게 한 다음에 이 신상에게 절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예전 번역에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라고 협박을 하니까, 이거 뭐 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들 다 하니까 같이 그 금신상의 악기에 맞춰서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 절을 했는데 절을 안 하는 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딱 서 있는 것이죠. 뭐 팔짱을 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는 세 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성술가들이 안 그래도 이제 약간 시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고발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서 왕 앞에 세우게 하죠. 이 세 명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에 살펴보시면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방 관리를 명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부한데 뭐 절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절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절을 하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거든요. 근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예외 없이 던져질 것이다,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권력자의 눈에 잘 띄면 좋은 관직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높은 자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벗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해고를 당해야 되고 심지어 거의 뭐 죽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절대 권력이 부패했죠. 자신을 거의 신과 같이 여깁니다. 너희를 어느 신이 구해낼 수 있겠냐? 내가 죽이려고 하면 어느 신이 너희를 막을 수 있겠냐? 다시 말해서 자기가 거의 신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명은 이 명령 앞에 거부하는 것일까? 거절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으로 양육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십계명이 나오죠.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랍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8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모양을 번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기 핵심은 어떤 것도 뭐 조각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절하거나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경배하지 말라. 그것은 죄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이신 분이시라서 어떤 모양으로 제한시킬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형상을 만들면 이것이 하나님이다. 송아지 상을 만든다면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죠. 교회와 성당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성당에는 신상이 있습니다. 성상이 있습니다.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김대건 신부 순교자인데 바티칸에서 큰 성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 성상을 만들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상을 금하죠.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없고 동시에 그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 안에 어떠한 그 탐욕과 어떤 그 불안을 잠재우고자 하는 우상이 표현된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성상을 금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분명히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금신상이 나와 있는데 너 다 무너질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8년, 19년 이제 이 권력이 공교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너져서는 안 돼. 무너뜨릴 수 없어. 내 나라 뺏길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늘 일어나는 일이죠. 사람을 우상화하는 이 작업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금신상 제작이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경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제국의 통치를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왕은 불안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국이 무너질까 봐 자기가 죽을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이 신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명은 거기에 절하는 것은 이걸 배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친구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긴 하지만 너무 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좀 지혜롭게 해야지. 세상에서 살려면 그렇게 세게 나면 다 부러져. 그러다 다 죽고 정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절해도 괜찮아. 거기서 잠깐 고개만 까딱하면 돼. 뭐 마음으로 섬기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러면서 이렇게 회유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아야 나중에 어떤 뭐 선한 영향력을 나중에 미치리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굉장히 설득력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을 한번 실제로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금신상과 아주 흡사한 신상이 저 북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23m의 금신상이 두 개나 세워져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요 거기에 참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리포트에 의하면 자유아시아 방송 리포트에 의하면 최근 몇 년 전부터 날씨가 안 좋으면 그 면제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참배를 생략해 주기도 한답니다. 굉장히 융통성 있게 바뀐 겁니다. 근데 그 나라의 속성을 아는 이 사업가들은 참배 안 해도 되지만 참배를 한다고 해요. 왜 할까요? 조선족 한 사업가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비록 김부자 동상 참배가 방문객 본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긴 하지만 참배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우는 천차만별입니다. 너무 다른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배를 한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할 때에 모든 편의를 봐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참배한 사람들에 한해서 보유원들의 감시를 거의 하지 않고 다 경계를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좀 잘해보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참배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배를 안 하고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주 지혜롭게 한번 고개 딱 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편의를 적용받으면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거절했을 겁니다. 북한을 오고 가는 분에게 제가 여쭈었어요. 북한에서 이 신앙인들을 뭐 자꾸 수용소에 잡아가시고 하시고 저희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요, 잡힐 짓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세 친구들은 정말 지혜 없는 사람들이죠.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예 그냥 거기서 한번 절하면 끝날 거를 헐게 뻣뻣하게 인사도 안 하고 이 아까 그 사람 베가트 씨처럼 팔짱 끼고 이럴 게 뭐가 있어요? 왜 이 왕이 지금 뭐 하나님 신앙 부정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금신상에서 절하라고 하는 것인데 왜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들까요? 왜 이렇게 편협하게 속 좁게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이 3장,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잘 가고 있다. 내가 너희의 길을 지지한다, 격려한다, 힘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경고가 있습니다. 다가올 시대,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있기 바로 이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 바로 믿음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바로 금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 묵시록에 속하죠.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사건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짐승에게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살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끝까지 거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실한 주의 신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짐승에게 절하여서 풍족하고 모든 혜택을 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실 그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돌짝밭 비유를 하실 때 바로 이 배교자의 특성을 거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6절이죠.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배교자인데요. 배교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은혜롭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까지도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 때문에 이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면 자신의 신앙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짝밭에 뿌려지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도 하죠.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봐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쁘게 받는 것 자체로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는 몰라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진정 그 사람의 중심이 뿌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말씀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런 갈등 없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과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직하게 하던 일을 이제는 불편한 것이죠. 예전에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에 부대끼는 것입니다. 자꾸 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환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결국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결국에는 말씀을 포기하고 그냥 타협하며 가느냐, 이제 이 기로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유혹과 핍박 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배도하게 되는 사람, 이 믿음을 배신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면 약속을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익을 조차 타협을 하게 되죠. 이 약속과 타협이라는 말은 뭐 한글말로는 너무 다르지만 영어로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은 promise, 타협은 compromise.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 타협의 유혹이 너무나 너무나 많아요. 사실 우리가 타협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일터 선교회에서, 저희 교회 일터 선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사업을 하고 믿음대로 직장 생활을 하려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그 간증하신 것을, 그 간증문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회사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납 업체에 리베이트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야 수주도 잘 되고 앞으로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세금 추징액을 어마어마하게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기업을 하나님 기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고난을 왜 주십니까? 막 원망을 하던 중에 오히려 자기가 타협하고 있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통해서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어느덧 그 기업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졌어요. 그 기업이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기업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간음, 바로 금신상에 절을 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고난 중에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는 지저분한 기업, 잘 되는데 지저분한 기업 말고 좀 못하더라도 정결하고 깨끗한 기업을 원한다.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든지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 잘 됐을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고 그렇긴 했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영적으로는 더 순결하게 바뀌어지는 그 과정, 그래서 그 날짜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함으로써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성도는 환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게 하세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환난 중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서 성도의 인내를 보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의 하이라이트가 16, 17, 18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들이요 담대하게 고백하죠.
저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마땅히 섬김을 받으시기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고백은 뒤에 이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것이 세상의 핍박 중에 성도의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존귀한 믿음이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역시 이들처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정을 질병과 사고와 어떤 천재지변의 위험에서 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절망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제가 직장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고 또한 이 포지션과 직책을 지켜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권력의 신에게 굽신거리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를 위한 이 기업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기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성공의 신과 만몬의 신에게 절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배교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느니 차라리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믿음, 배교에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높아지느니 차라리 무명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믿음, 배교하고 세상에서 권력자로 사느니 평생 주님과 함께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그 믿음, 과연 내가 다시 올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결한 신부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부, 순결한, 청결한 신부를 찾고 계시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의 때를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일이 순조하게 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그렇게 했을 때 이 왕이 화가 나서 결국 죽이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한 뜨거운 이 풀무불을 말아내서 던지게 하죠. 그들은 결국에는 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이들은 믿음이 있는 척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받으신 분만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셨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건 다 아실 겁니다. 두 번째가 있는 거 아십니까? 두 번째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불시험으로 연단하여서 순결한 주의 신부를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미리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고난의 때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903년 하드의 원산 대부흥 기억나시죠? 1907년 평양 대부흥 기억나시죠? 왜 두 차례나 이 한국 땅에 그 엄청난 부흥을 미리 주셨을까요? 36년의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누가요? 성도들이 배교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두 번의 엄청난 부흥을 미리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가오는 시대에 배교의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 뭘 주실까요 하나님이? 은혜해, 부흥해를 주시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고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의 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이미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감당할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고난만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내주시고 또한 이길 힘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그의 영혼이 순결하게 되죠. 굳건하여 주시죠. 오늘 찬양대로 정말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시다면 너무 힘들지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하나님께서 아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배우자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이 있죠.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 신앙, 이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으면 고난이 아닌데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되는 게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사에게 막 모욕을 당하는, 막 그 신앙에 대해서 조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주간보고서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쫙 리포트를 받아요. 정말 기가 막힌 모욕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모욕을 당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때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뛰며 즐거워하며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아내가 뭐 그러고 믿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막 믿음을 조롱하거든요. 욥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죠. 모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그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핍박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아무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아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셋이 던져지죠. 풀무불에 던져지면 놀랍게도 이들은 죽지를 않아요.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합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왕이 말을 이었다. 부하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래요. 분명히 세 명인데 네 사람이래요.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도대체 이 신의 아들과 같이 생긴 이자는 언제 거기에 들어갔을까? 누구죠? 나중에 28절에 이 왕은 천사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왕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아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그와 씨름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언제 함께 했습니까? 불시험을 당할 때 그 중에 함께, 그 풀무불 속에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당하지 아니하고 불에 탄 냄새도 없이,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불시험 가운데서도
그거를 아예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불시험을 당하게 하였지만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예 불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풀뭇불로부터 아예 건져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풀뭇불이 그 말 그대로 불시험에 던져지고 거기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풀뭇불 가운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다닐지라도 내가 그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시험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넷째 사람이 계시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불시험을 피하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시험에 불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시험을 통해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시선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그분께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방 왕의 입술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술이 하나님 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그들이 절하여 섬기지 않았고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세속 도시 안에서 신실함을 지켰던 선교적인 소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박해를 당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픈도 선교회라는 곳에서는요 전 세계 그 기독교인 박해 지수를 매년 매기는데 20년간 1위가 어딜까요? 압도적으로 북한입니다. 북한. 거기에 그 오픈도 선교회에서 한 자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우라고 하는 자매인데 가명입니다. 크리스천인데 중국으로 탈출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노동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고된 노동을 하고 음식은 굉장히 조금 줘요. 그 다음에 돌아오면 자아 비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저 사람 뭘 잘못했는지 서로 막 비판하는 그냥 지옥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시신을 소각해서 재를 자신들이 그 이제 일하러 다니는 그 길에다가 뿌린대요. 그러면 그 지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겠다. 완전 절망이죠. 근데 이분이 믿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제가 이 수용소의 실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북한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의 평안을 주셨냐면 자기의 음식도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빨래를 해주고 심지어는요 너무 대담해져가지고 복음을 거기서 사람들에게 다섯 명이 영접을 합니다. 그 다섯 명이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고 그렇게 힘든 시기를 잘 지나가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기적적으로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풀어준 거예요 그녀를. 왜 그런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녀가 나가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구출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국까지도 인도해 주셔서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의 고백이요. 주님은 그 노동수용소 즉 풀무불과 같은 곳에서 그 가운데서도 나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품은 불 속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그녀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의 박해는 그보다 덜 하겠죠.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지옥보다 더한 이 풀부불, 이 지옥 같은 이 풀부불을 견디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어요. 모든 저주를 다 우리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망에서 이미 믿은 사람들은 영생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에 그 베거트씨, 구스타프 베거트씨를 하나님께서 나치로부터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 도우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속도시 한가운데서도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4절에서 3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열두 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시리즈의 여섯 번째, 교만, 영혼의 암이 치유되어야 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과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암. 그러니까 작년 2022년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심장질환, 폐렴, 뇌질환 뭐 이런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암 중에서도 1위가 폐암이라고 해요. 그리고 위암이 그 다음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예수전도단을 세우신 로렌 커닝의 목사님이 88세로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인간은 그 암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식습관을 조정하고 또 운동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영육간에 정말 주원해서 강건하시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암은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워하고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영혼의 암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암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죠. 그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영혼의 암은 우리 영혼을 죽이고 첫 번째 사망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기에 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본문 4장은요 다른 장과 굉장히 독특한 장인데 왜냐하면 1인칭 시점으로 쓰여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이 자기 관점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4장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어떤 걸 썼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회심을 적은 것이고 그의 간증이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담겨있는 바로 부분이 4장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금신상에 절 안 하면 풀무벌에 던져넣는 이런 왕이었잖아요. 그동안 다니엘의 수차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믿는 것 같다가도 안 믿는 이게 수십 년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왕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변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다니엘서 2장 다룰 때 첫 번째 꿈을 꿨다고 말씀드렸어요. 금신상을, 금신상. 두 번째 오늘 꿈은 그로부터 대략 한 30년이 지난 다음인데 두 번째 꿈에서는 커다란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너무나 크게 자랐는데 어느 정도로 자랐냐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뭐 닿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높게 자랍니다. 땅끝에서 봐도 나무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했다라는 거죠. 들짐승도 새도 거기에 와서 살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꿈에 거룩한 감시 아마 천사겠죠. 내려오더니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이 나무를 어떻게 벨 수 있을까? 어쨌든 베어버리고 모든 열매를 다 치워버려라. 들짐승 다 치워버려라. 다만 구루터기만 남겨둬라. 뭐 대략 이런 꿈입니다. 왕이 딱 보니까 벌써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몽하라고 하는데 아무든 능히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한다기보다 알아도 말을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을 불러서 꿈 얘기를 해줬더니 다니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번민하며 당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나쁜 소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왕에게 재앙이 벌어질 것이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왕권을 빼앗기, 이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가 짐승처럼 변해서 풀을 뜯어먹게 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굴욕과 고난이 그에게 오게 되는가 그 이유도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25절에 이렇게 일곱 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이 주어진 이유는 그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자기가 왕인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이에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암에 걸렸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왕에게 꿈을 통해서 CT 촬영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너를 CT 촬영 쫙 해보니까 너에게 지금 암이 있다. 근데 이것은 조기 발견하게 해주셔서 이거를 깨닫고 회개하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걸 그가 알아듣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이 꿈을 보고도 또한 해몽을 듣고도 그의 교만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2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그대로 그에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아마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 거기를 아마 걸었을 때 아마 때 같아요. 그가 곡상에서 거닐 때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30절에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봐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스스로 자화차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세운 도성, 나의 권세, 나의 영화, 이것이 바로 그가 영혼의 암이 걸렸다라는 증거죠. 교만이 맺은 열매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과장해서 또한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자기 평가가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죄는 자신이 유능하다, 스스로 유능하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이 유능함의 근원이 바로 자식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자를 빼서 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 자신을 사실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영혼에 암세포가 들어와서 퍼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종양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나 이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교만한지, 이 암세포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몇 가지 점검해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교만해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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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마땅히 내가 대우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해서 이 자아가 불평을 가진 것은 아니냐? 자기 연민도 교만의 다른 표현이죠. 갈채받지 못한 자아의 불평이 자기 연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점검해 봐도 아, 내가 지금 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교만한 자는 더 나아가서, 이건 뭐 다 아는 것이지만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자랑,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처럼 이 제국을 내가 세웠다, 뭐 대단한 사람이죠. 제국을 건설했고 바벨론의 공중정원,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은 것들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바로 교만하다라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가 교만하게 될 거야.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말할 거야. 너의 마음에 지금 암세포가 있어. 너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고 계시냐면 영적인 CT 촬영을 다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감사하게도 공짜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공짜로 CT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시작한 회사 아닌가, 내가 일으킨 회사 아닌가, 이거 내가 시작한 사역 아닌가, 이거 내가 수년간 일궈낸 사역 아닌가. 교회조차도요, 이거 내가 창립한 교회야, 내가 이거 일으킨 교회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할 때에 순종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 순종한 것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종해서 어디에 갔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포기했습니다. 자랑하는 거죠. 주님, 제가 십자가를 치겠습니다. 제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졌습니다. 누가 졌다고요?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침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너무나 귀하지만 간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간증인데 자칫하면 누가 높아집니까? 사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자기는 자기의 어떤 그 간증을 하는 것 굉장히 사실은 두렵다, 잘 안 한다라는 그 고백까지 하실 정도로, 왜냐하면 그 간증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긴 하지만 사람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때,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아유, 잘 보셨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나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칭찬을 들어보면 내가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교만한 것이죠. 게다가 다른 사람 칭찬하면 어때요? 화가 나, 시기가 나. 왜 저 사람을 칭찬하냐 이거야. 나를 칭찬해야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저 사람을 칭찬할까? 왜 저 사람이 드러나? 내가 드러나야지. 시기와 교만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어요. 이게 암세포와 같이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혼을 잠식합니다. 우리가 모르게 잠식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누가 합니까? 주변 사람은 알아요. 주변 사람은 압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옆에서 알려줘야 돼요. 당신 교만한 것 같아. 엎드려야 돼.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참 은혜를 주셨어요. 나라의 위기 속에서 아수르 군대를 막아주셨죠. 부귀와 영화를 부어주셨습니다.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왔어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 남유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질문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약간 칭찬이 남겨 있잖아요. 그쵸? 왕에 대한 어떤 칭찬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과 칭찬이 사실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은 시험이었다라고 그래요. 역대하 32장 31절. 심지어 바벨로니아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내면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어요. 그가 어떻게 하죠? 마음대로 해서, 아휴, 우리나라 뭐 이 정도 됩니다 하면서 이제 막 그 보물창고를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절단한테. 사절단이 보고, 아, 이 나라 침공해야겠다. 그 나중에 이사야가 왕에게 물어요. 왕이시여,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뭘 보여주셨습니까? 아, 묻길래 제가 이런 좀 얘기 좀 했는데,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다. 보물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도 다 풀어러 갈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이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그날이 오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재성이 저장하여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 뒤에 너희 후손들 중에는 바벨론의 환관이 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누군가가 다가가 와서 당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게 여러분 시험이에요. 아, 당신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럴 할 때 그게 시험이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그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 자기 자랑이 교만이라고 하는 암덩어리로 발전할 수 있어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뭐라고요? 폐암이라고. 근데 물론 이제 그 담배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꼭
담배를 안 펴도 걸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 살아계실 때 평소에 좋아하는 격언이 있었는데 이거였다고 합니다. 아첨은 담배 연기와 같다.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아첨을 하면 그 담배 연기기 때문에 그거를 안 마시면 그만이에요. 전혀 해가 없다는 거. 안 마시면. 근데 마시면 그 아첨을 받아들이면 폐에 그 담배 연기로 인하여서 암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에 그분의 이름을 걸고 미니스트리를 미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어떤 아첨과 자기 영광을 주의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홍트리오 목사님 오셨잖아요. 교제를 하다가 그분의 어떤 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Praise to God, Praise to God 그래요.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아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인지라 자꾸 들으면 교만해지잖아요. 자기가 그걸 아는 거죠. 아니까 자꾸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습관인 거예요. 이 교만이 얼마나 끈질긴지 수도사들이 죄를 쌓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들어갔잖아요. 금식하면서 탐식을 끊고 정욕을 끊고 포기하면서 재산을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노동하면서 게으름도 이기고 나태도 이기고 다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참 대단하다. 탐식과 정욕과 나태와 이 모든 죄를 다 극복하다니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교만이 확 밀려오는 거죠. 깜짝 놀라서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래 더 낮아졌다랍니다. 나중에는 나처럼 겸손한 자가 어디 있는가. 수도원까지 따라오더랍니다. 그 교만이. 이렇게 교묘하고 끈질긴 것이 바로 영혼의 암세포,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어느 말과 생각과 영역 속에 교만이 침투하고 있는가,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 몰랐다는 것,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그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1년을 주셨습니다. 1년. 1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29절에 보니까. 근데 1년 동안 그가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자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그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의 암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도구는 징계와 고난이었어요. 그가 혼자 중얼거리며 자화자찬에 빠졌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31절에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왕권이 떠나가고 소처럼 그렇게 풀을 먹게 되어지는 짐승과 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R.K.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1946년 영국의 한 청년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청년의 행동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밥을 주는데 밥을 안 먹고 이 청년이 병원에 있는 정원으로 가더랍니다.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이런 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십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뒤에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인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는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교구 목회자로부터 한 사연을 가진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 아이템과 아이디어와 시기가 이 삼박자가 잘 맞아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답니다.
정말 야, 이 돈이면 뭐 충분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번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멀어지더랍니다. 그렇게 멀어졌는데도 별로 문제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돈 버는 데에만 올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터졌냐면 코로나19가 터지고, 코로나19가 터지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사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아이템에 따라서. 그런데 이분은 반대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울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완전히 망하게 되고 낮아지니까 그제서야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새가족 등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를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딱 오셨는데 앉아서 아무런 말을 안 하시더래요. 오셔서 무슨 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다 왜 그러시나 봤더니 그냥 눈물을 주르륵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분도 그냥 같이 울었답니다.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드셨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울고 계실까. 너무나 아팠지만 감사한 것은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 그가 그것을 감사하더래요.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영적인 암에 걸려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로 오히려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욥과 같은 고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픔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니죠. 깨어진 세상이 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교만과 같은 이 영혼의 암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주시는 그런 고통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그래서 결국 징계하셔서 그가 낮아졌을 때 결국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왕권을 회복하고 정신을 회복하고 다시 그 위치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34절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정신을 되찾았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루어진다. 왕이 진정한 왕을 만난 것입니다. 왕의 회심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걸 통해서요? 고통스러웠던 그 일곱 대라고 하는 특정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징계는 바로 우리의 길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수단이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갔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키게 된 계기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71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 선을 알았습니다.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거를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너무나 귀한 목사님, 70대 초반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암투병할 때 지난 1월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좀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암 발명 이전의 기도와 영적 생활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암을 통해서 제가 인생의 대부분이 머물러야 했던 곳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고 나의 아내에게 더 가까이 갔고 나의 아들들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암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정결케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치유를 위한 도구가 있는데 바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속적 도시에서 어떻게 성교적인 소수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을 걱정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왕의 말이 끝났을 때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몹시 당황하였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는 벨드사살의 아래였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악한 일이 나쁜 일이 왕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이 다니엘은 왕을 사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자기가 왜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 믿는 소수로 와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사명자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뭐죠? 왕의 옆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자로 나를 여기에 심으신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그 사람을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내는 것입니다. 이거였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품어내는 겁니다.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스와 노, 이것이 다니엘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동시에 왕이시여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27절이에요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단지 왕의 개인의 교만 정도가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서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 무자비하게 됐던 것, 그 왕의 죄입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담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용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걸 보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예스, 이 성교적인 관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예스예요. 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왕이 회심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이 왕의 암이 치유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교적인 관점과 예언적인 관점을 함께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예스, 동시에 죄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예요. 스탠리 하월스라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긍정, 예스,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스. 그러나 죽음의 세력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부정, 노. 예스와 노가 십자가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다니엘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더 나은 다니엘, 예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과 왕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사람을 품으면서 동시에 그 죄를 자기에게 다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 다니엘은 바로 더 나은 다니엘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다니엘 같은 자로 세속도시에 부르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세례받으신 2부 예배 때 성도님이 계세요.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시다가 20대 시절에 아내와 결혼을 할 때 약속한 것이 내가 결혼하면 교회 갈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자마자 교회 안 갑니다. 아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뭘 믿겠다고 했습니까? 내 주먹을 믿을 거야, 내 주먹을. 아마 주먹이 셌던 것 같습니다. 주먹을 믿지 내가 하나님 믿냐.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자꾸 복음 얘기하면 예수님이 액자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해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애들도 돌보지 않고 아내 돈 가지고 도박하고 흥청망청 쓰고
그렇게 가정과 멀어지면서 산 세월 몇 년입니까? 60년입니다. 60년. 하나님이 몇 년 기다리신 거예요? 60년. 60년 지나니까 주먹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허리가 아파서, 작년 말이라고 해요. 허리가 아파서 왜 허리가 아플까 병원 갔더니 허리가 문제가 아니고 위암 말기예요. 위암 말기. 3개월 살 수 있대요. 수술도 못해요. 항암 치료 받으면 6개월, 1년 정도 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나쁜 소식을 들어요. 나쁜 소식. 60년간 복음,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나쁜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들하고 딸이 와서 기도해주고, 딸이 와가지고 십자가 전해주면서, 아빠 예수 믿어야 돼, 회개해야 돼, 신앙서적 전해주면서, 아빠 믿어야 돼. 근데 이 아빠가 안 믿어요. 그래도 마음이 강박해서 책 집어 던지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이 다니엘처럼 아빠를 끝까지 예수 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노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회개해야겠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난 천국 가야겠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과장님께 말했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인 성도님이시고, 그래서 교회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60년간 저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긍정이라고 했죠. 예스,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또한 오늘 말씀대로 징계 이후에는 또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니엘처럼 사람을 긍정하고 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선교적인 예언적인 관점을 가지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 22절에서 3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여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메네 대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대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시리즈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손가락으로 쓴 글씨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각 나라의 법원에 가면 앞에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 또 동상이 있는데요. 여신이 세워져 있죠. 그리스 신화 디케라고 하는 여신. 로마 신화에서는 유스티치아 여신으로 나타나는데요. 동일합니다. 어떤 동상이냐면 눈을 가리고 있고요. 어떤 두건을 눈에 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수평조를 한쪽에는 검을 들고 있는,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고, 수평조를 들고 있는 것은 공정함을 상징하고, 검을 들고 있는 것은 좀 무서운데 엄격한 법을 적용하겠다. 바로 엄중한 집행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정말 엄중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그런 저울이 있을까요? 판결을 보면 물론 대개 그런 판결이라고 보지만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게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죄인인데 술을 써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뭐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한 어떤 수평저울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평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공정한 수평저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수평저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없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판사가 죄인을 죄가 없다고 하면 그 판사 맞습니까? 불의한 판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공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다 찾아내시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수평저울에 인생을 올리시고 재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울게 되면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수평저울에 올려진 인생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벨사살입니다. 이 벨사살은 본문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와요. 아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상 손자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나보니누스인데 그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근데 피로서는 어쨌든 느부갓네살의 피를 물려받은 거니까,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고, 또한 할아버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선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대 근동의 습관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나보니누스가 통치할 때에 전쟁에 나가면 그러면 이 벨사살을 섭정해서 왕궁에서 대신 있게 하고 자신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신바벨론 이 제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누스 왕은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이 지금 이제 벨사살은 나라 왕궁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하고 있느냐?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우리 같았으면 기도회를 열었겠죠. 아니면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신들을 모아다가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 성 방어를 더 튼튼히 하고 방심하지 말자 이랬어야 되는데 뭘 하냐면 1,000명을 모셔다가 잔치를 벌이는 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큰 잔치가 열렸대요. 후궁들과 뭐 왕비들과 귀족들을 초청해서 술을 막 진탕 마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든지 아니면 마시고 죽자는 겁니까? 마시고 죽자 아니냐 이거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위기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어쨌든 이 벨사살 왕은 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그런 왕입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 모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손 모양만 있어요. 얼마나 섬찟합니까? 그 손이 나타나더니 뭔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근데 그걸 보는데 무섭잖아. 일단 손가락만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게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는데 이 무릎이 막 서로 막 닿으면서 그렇게 너무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왕이 두려웠던 거야. 그거를 이제 술을 먹으면서 그거를 이제 뭔가 잠재우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 두려움이 뭐 어떻게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떨고 있는데 이 글씨를 못 알아 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지혜자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줄 것이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근데 지금까지 지혜자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오면 다 모르겠다 무슨 뜻이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뭔가가 이게 지금 불길한 것 같은데 모르겠으니까요.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17세기 그 네덜란드에서 이 벨사살의 연회를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저 왕이 벨사살이에요. 그리고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쓴 것이 보여지고 놀라면서 주변 사람들 놀라는 이런 장면인데 사실 이 그림에는 굉장히 많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렘브란트가 저걸 표현하면서 벨사살의 그 두려웠던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럽습니까? 그때의 이 어머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딸이 와가지고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딱 나타나면 모르는 것이 없고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그가 반드시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4장과 5장의 몇 년 차이냐? 거의 한 23년 정도의 시기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벌써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이가 이제 소년 아닙니다. 소년 아니고 거의 75세 갈렙교회 우리 멤버가 되신 거예요. 75세쯤 됐고 사실은 이제 공직에서는 물러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미 돌아가셨고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는 그 느부갓네살 때 있었으니까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주저하지 않고 그 글씨의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석을 했죠. 26절에 글자를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27절 대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세어보았는데 끝이 났다.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제국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끝이 났다. 그리고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부족했다, 나뉘었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평 저울에 올라갔는데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아주 아람어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 메네는 그 문화라고 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문화에서 그 다음에 대겔은 세겔, 문화의 60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세겔이 다시 반으로 쪼개지니까 또 작아지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무게가 줄어드는 거예요. 왕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면 갈수록 정말 무게감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점점 가벼워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인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메네메네 되길 바르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두렵지만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수평저울이 있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수평저울에 올려진다는 겁니다. 그 저울은 정확하고 오차가 없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에도 나와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평생을 살았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평생을 산 다음에 결론을 내려요.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말을 다 재어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마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보시고 아시고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성남 연합 지방성회 우리 교회에서 열렸는데요, 강사이신 우리 김상현 목사님께서 사실 3일 내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막 그래서 다양한 간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거야. 주로 어떻게 경험하냐면 징계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서 경험한다는 거야. 왜 맞아서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신데 맞기 전에 경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산에 갔다가 다리 부러진 어떤 분의 이야기. 2년 또 까먹었어. 2년 뒤 회복하니까 또 까먹고 주일날 또 가도 또 부러졌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그렇게 경험하냐 이거죠. 물론 뭐 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뭐 징계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경험하는 그 부산의 모 교회 이모 장로님께서 그렇게 간증을 하셨대요. 왜 그렇게 경험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께 한 환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암 말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다가 병원을 옮기셔서 그 병원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실 치료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 속에 오신 거죠. 어쨌든 그분을 잘 돌봐드려야겠다, 치료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했던 이분이 할 것처럼 하다가 아, 자기가 진작에 좀 고민을 좀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겁은 안 한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 이분이 좀 있으면 영접하시겠구나.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약을 잘 썼나 봐요. 급격하게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가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본인도 일어나가지고 자리에서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나 보다. 그래서 아, 하나님 이제 우리 복음 들으셨는데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한 자를 안 믿겠대요. 왜요? 좋아졌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좋아지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 좋아졌는데 왜 예수 믿냐 이거죠. 거절하시더래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든지. 근데요,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그 마지막 순간에 건강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복음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거절하다니. 차라리 지금 계속 아프셨으면 마지막이라도 영접하셨을 텐데 나아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 영어로는 found wanting.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부족하다. 벨세살의 인생이 부족하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것을 다니엘이 이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왕에게 뭐 때문에 부족했는지를 쫙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뭐였습니까? 사장이 느부갓네살 교만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5장 오늘도 핵심은 교만입니다. 벨세살 왕도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이 더 깊어지고 확장이 되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벨세살의 교만은 더 풍성한 열매의 교만입니다.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pride입니다. P-R-I-D-E. 그걸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글로도 아실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P는 교만, 말 그대로 pride입니다. 무슨 교만이 있었냐? 오늘 23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인이신 분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였대요. 이게 교만이죠. 물론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세운 제국을 봐라, 이 바벨론 성을 봐라, 나의 영광과 위엄과 이걸 봐라 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은 건축자, 나라를 세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에는 사실 그는 그런 말 해도 되지, 아유 그 정도 업적을 세웠는데 그런 말 할 만한 사람이야, 그 정도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몰랐기 때문에 혼났단 말이에요. 그럼 벨사살은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그럼 전쟁 상황이면은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파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다라고 그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왕이란 타이틀과 뭐 굉장히 풍성한 것 같지만 내면은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공허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허세였고 허상이었어요. 몇 시간 뒤에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요. 바벨론 성읍이. 그 다음에 왕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뒤에 지금 죽을 운명인데 자기가 죽을 운명인 걸 모르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어요. 교만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과장되게 정직하지 못한 자기 평가가 바로 교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술 마실 때가 아니라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 때인데 지금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그런 벨사살의 첫 번째 죄는 교만, 오만을 넘어서 방자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R인데요. 지체하다, retard입니다. 지체하다. 여러분 지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하셨다, 약속을 지체하면 좀 서운하지만 심판을 지체하셨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이니까. 그 지체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될 것을 지체한다,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짓는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체한 것이거든요. 지금 뭘 지체했냐? 22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이 뭐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벌어졌던 그 모든 일을 알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선왕께서 얼마나 굴욕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셨는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사실을 왕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아직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고 계십니까? 왜 지체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이 친절하게 이 느부갓네살의 이 죄를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20절이에요.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생각이 거만해졌습니다.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징계 이후에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벨사살 왕이시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알고, 기록을 통해서 알고, 말을 통해서 알고, 어머니를 통해서 알고, 아버지를 통해서 알고, 다 아시면서도 왜 아직도 지체하고 있습니까? 대략 이 벨사살의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징계가 벌어졌던 것이 뭐 한 25년 전이라고 치면 한 10대 때 그 사건을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도 20년이 더 흘러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이나 이 아들을 기다려주셨어요.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기다려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누군가는 그래요. 아니, 느부갓네살은 어쨌든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는데 왜 벨사살은 오늘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냐 이거예요. 이런 그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은 배울 사람이 없었어요. 들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굴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몸으로 배운 거죠. 근데 벨사살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를 잘 봐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회개하고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고난당하지 않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가 믿습니까, 지금? 교만하여서, 지체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계수하시다가 때가 됐어요. 이제는 끝났다. 시간이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무게를 재보니까 부족하다, 이거예요. 판결을 내리셨어요. 이건 지체하는 것은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셨냐면, 롯의 처를 기억해라. 누가 본 17장 32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될수록, 성도들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롯의 아내가 뭐였습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그 퇴폐한 그 도시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롯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막 그 소돔을 떠나니까 그냥 아쉬워가지고 막 머뭇거리고 막 지차고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냥 두 손을 붙잡고 그냥 끌어내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롯과 그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롯이 꿈을 거리자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이 구원 아닙니까?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뭐 한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용서하셨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롯의 아내는 죽고 맙니다. 아, 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이 언제도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과연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많이 없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무고한 난민들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가장 큰 패자예요. 사람이 죽으니까요. 어느 쪽이 옳은지 그른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어쨌든 그 전쟁을 하나님 멈춰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이전에 몇 가지 징조가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게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큰 지진들이 있을 거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내가 올 때는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다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싸인 것을 알아라. 징조인 것을 알아라. 내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 그러면서 뭘 준비하라고요? 깨어있어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기름을 준비해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순종함에 지체하지 말고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두 번째, 달란트 가진 거 땅에 묻지 말라. 왕이 너에게 주인이 맡겨주신 거를 왜 사람들을 위해서, 왕의 기쁨을 위해서 쓰지 않느냐. 세 번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지극히 작은 자 섬기는 거 왜 자꾸 미루냐 이거예요. 왜 지체하냐 이겁니다. 그 경고를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공통점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죄입니까? 여러분 지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 내가 예전부터 하려고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아직도 지체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벨사살이 누구냐면 이 안 믿는 자를 상징하죠. 근데 그냥 안 믿는 자가 아니고 이 벨사살은 부모님이나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믿기를 지체하는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또한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고난을 통해서든지 징계를 통해서든지 뭐 어쨌든 방식이든지 전에 들었는데도 자기는 믿지 않아. 벨사살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아요. 부모님은 신실한데 자녀는 믿지 않는 애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차라리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요, 억울하지라도 않지. 아, 저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너가 들었으면 달랐을 텐데. 아, 억울하지도 않지. 아, 다 알고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심지어 성경도 읽어봤어. 예배도 참석했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이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핑계 못한대요. 2장에 가면 다 침묵하고 있어. 하나님 그 재판에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되시는 그 모든 판결이 너무 다 맞는 말만 하셔. 아무도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로신 판결 앞에. 뭘 핑계 못하냐? 나 복음 못 들어봤는데요. 어, 그래? 근데 너 별 본 적 있지 않아? 너 태양 봤지? 네, 봤는데요. 그게 내가 있다는 증거였어. 그게 로마서 1장 내용이잖아요.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조금 보인 게 아니고 환히 드러내 보이죠. 환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신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에. 자연세계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를 못 댄대요. 이 예배당을 운영하라고 해도 뭐 공조기도 올리고 뭐 에어컨 돌리고 전기 써야 되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는지 모릅니다.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저절로 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죠.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그냥 알아서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돌아간다. 이게 이걸 믿으란 말입니까? 누군가가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 강사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낮과 밤이 바뀌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가 부모님으로부터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듣고 자연을 보면서도 지체하고 거부하니 이 얼마나 통곡하며 눈물 흘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지체하는 것이 이 벨사살의 죄였어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지체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면서, 이 우상 숭배예요. 아니, 창조주를 찬양해야지 왜 피조물을, 이 돌을 찬양합니까? 아니 뭐 이 우상이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냄새를 맡습니까? 뭐 움직일 수나 있습니까? 움직여 줘야 돼,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벨사살은 그 우상들에게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메대 이 페르시아 연합군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어요, 벨사살. 나라도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벨사살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이 바벨론의 우상들, 헛된 우상들을 동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뭐 있죠? 열대 재앙 나오죠. 예. 쫙 뭐 피의 재앙부터 해서 뭐 개구리 막 이런 쫙 나오잖아요. 그게 뭐야? 이집트에 열대 신이 있어요. 10대 신. 그 하나하나 다 아무것도 아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심판적인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동일한 게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 찬양했는데 바벨론의 마르둑? 그 무슨 신이냐? 아무것도 아니야.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D. 신성모독, 가다. Defile.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 아니, 술을 마시는 것까지도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아, 근데 성전에 있었던 그 거룩한 그릇들에다가 술을 마시니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요, 아무래도 좀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경솔하고 가벼운 겁니다. 무지해서 그런 거죠. 십계명의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영어에서도 오마이 갓을 안 합니다. 갓을 안 해요. 이 하나님을 헛되이 부를까 봐 오마이 굿니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성전인 다른 사람들을 모독할 때, 험담할 때, 그거 사실은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우리도 더러워지는 것이죠. 아까 2부 때 누가 간증하시는데 빵가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오신 분인데 아마 교인들이 와가지고요 다른 교인을 이렇게 막 험담을 하다 그 시험대로 자기는 안 믿었다가 나중에 이제 전도받아서 오셔서 이제 오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빵가게 우리 교회 근처 아니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럽히는 일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이입니다. 횡령하다. 횡령하다 말 자체도 어렵지만 영어도 어려운 단어예요. 임베즐이라는 단어입니다. 횡령하다, 임베즐. 뭘 횡령했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횡령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3절이에요. 임금님은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임금님을 살게 하고 호흡을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무슨 돌과 같은 우상들에게는 찬양하면서 게다가 그 일부를 탈취해서 자신을 높이는 횡령죄,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십니까? 왕이시여, 왕께 드려야 될 영광을 횡령하셨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죄.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우리가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 호흡 못합니다. 그냥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길 우리가 알아서 다 온 것 같습니까? 주님이 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돌려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정리해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P는 Pride, R은 Retard, 지체한지, 그 다음에 I는 우상숭배, D는 신성모독, E는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한지. 이 Pride, 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벨사살의 죄인데 여러분이 가만 보시면 이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요 어느 하나 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만, 지체, 우상 숭배, 모독, 영광을 횡령한 거, 다른 누가 아니고 제가 벨사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한번 저희가 인정해 드릴게요. 나는 벨사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평적으로 올라가면요 무슨 판결을 받을까요? 부족하다. 판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벽에 쓴 손가락 쓴 글씨죠. 이제 끝났다니, 나뉘어졌다, 이제 끝났다는 거 멸망입니다. 절망적인데요. 근데 손가락 쓴 글씨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아, 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영이 나왔어요? 가늠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가늠죄. 결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를 가늠해서 현장에 잡혔으니 돌로 쳐 죽이자 이겁니다. 사람들이 막 다 돌을 들고 나왔네. 그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막 땅에 막 몸을 쓰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돌아가. 도대체 무슨 뭘 썼냐? 학자들이 거기 뭘 썼을까요?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돌 들고 있는 당신들 하나님의 수평적으로 올라가면 당신도 부족하다. 판결받을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먼저 치십시오. 했더니 다 죄인이야. 도망가요. 다 사라졌어. 가나매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내가 오늘 너를 용서할 거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온 것은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살리려고 온 거야. 하나님 너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 살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하나님이 그 수평 저울에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줘서 그 아들에게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 그 암살, 오늘 베사살의 암살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셨죠. 그분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 저울에 함께 올라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올라가면 부족한데 그분과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완전하다,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울에는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존 뉴턴 아시죠? 노예 상인이었다가 구원받고 너무 감격스러웠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작곡을 했는데요. 그분이 1773년 새해 첫날 역대상 17장 16절 17절 설교를 합니다. 본문이 뭐냐면 다윗이요,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의 집안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은혜롭게 관대하게 대해주셨습니다라는 본문이에요. 이게 존 뉴턴의 고백입니다. 사람을 팔아넘긴 이 극악한 죄인인데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라고 이제 이 작곡을 한 거예요. 작사를. 그가 이런 얘기를 해서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을 놀란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 없다는 사실을 놀라고, 두 번째 천국에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에 놀라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노의 연회, 거기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어린 양의 보혈로 그 포도주를 마셔서 천국의 잔치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죄짓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과 동행이 아니고 예수님과 지금부터 동행하다가 그 심판의 저울에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족하다, 잘하였다, 신실한 내 종이다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주님, 제가 벨사살입니다. 제가 교만했고 주의 말씀에 지체했고 고의적으로 무시했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과 권력을 더 좋아했습니다. 신성모독했습니다.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욕하고 성전된 몸을 관리하지 못했고 또한 횡령,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주님, 제가 벨사살입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셔서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원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그럼 벨사살이 누굽니까?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간증도 들었고 부모님이 불순종하였다가 징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직도 믿기를 지체하고 순종하기를 지체한 다음 세대가 벨사살입니다.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의 죄를 그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103편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하였으니 주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